워라미니 시리즈 커피 프린스 1호점. 땀바. 아 진짜 터치하지 마. 아 저번에 한번 무한 줬다고 아직까지 꽁에 있는 것 봐. 한 번? 그 한 번에 난 가슴에 못이 박혔거든. 내가 짐승이라 된 줄 알았다고. 다가오지 마. 다가가면요? 야 농담 아니거든 나. 아 귀여워라 확 덮쳐버릴까 보다. 야 너 한 발짝만 더 꼬이버린다. 뽀뽀요? 이탈리아에선 뽀뽀가 인사라면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인사 잘해야지 예의 바르게. 지금 나 염장 지르는 거지? 네 어떻게 알았지? 오. 어, 우리 은천이가 달라졌어. 취소? 그래요 취소요. 야, 네가 나 같은 멋진 남자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어? 어? 야, 어디 가? 거기 앉아. 어, 너 진짜. 아! 이거 안 되겠다. 이거 먹어라. 왁스를 너무 발랐다. 제일 없던데. 좋아 보인다. 결혼한 날도 더 예뻐 보이네. 살짝 아쉽다. 그러게. 나 이따가 한성 씨랑 드레스 보러 갈 건데 같이 구경 갈래? 돈은 안 받을게. 안 먹어도. 힘내. 쑥 빠지네. 이런 기분이구나. 너 이러니까 진짜 많은 것 같다. 오, 저 목소리 어때요? 아. 손에서 양의 냄새 풍기면 마누라고 물감 냄새 풍기면 마누라가 아닌가? 어, 마누라 아니고 애인. 근데 저녁 이게 다야? 딴 거 없고? 무슨 소리? 밥은 벌써 해놨지. 오늘 저녁 식사는 방금 한 밥과 금방 버무린 깍두기. 먹어봐. 좀 안 돼요? 일찬. 어때? 누구야? 누구야? 죽을래? 소녀 장사 은찬 힘차게 뛰어오는데. 역시 소녀 장사야. 너무 많은 거지 이 자식아. 물어내. 왜 또 왜 이래? 형이 코치에서. 죄송합니다. 가만 가만 가만. 그럼 찬성이 아버지 형 한 형수 그리고 나까지 넷에 반 찬성. 뭐? 아니 애미 너. 진짜 마음에 들어 엄마. 자 할머니 그럼 다시 올라오면 이미 결론 난 것 같은데 으짜까. 으짜까. 우리 가족 진짜 웃기죠? 일일 아침 드라마 내 곁에 있어. 왜 그래? 눈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최명길 실명 위기에 놓이고 한쪽 눈을 가리고 연습하는데 잘못 가렸어. 도대체 신머리가 왜 이렇게 언제 이렇게 나온 거냐?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. 응? 야,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길 줄 내가 어떻게 알아? 죄송합니다, 아버지. 뭐야? 너무 많아. 아이고, 이게 뭐냐? 이게 뭐냐? 아 이거 진짜 발라도 되나? 오빠 그래서 어디 왔군. 어라? 아이고 오빠 이거 좀 진정해. 아이고 왜 그래? 이건 무슨 상황? 오빠 그래서 어디 왔구나. 아하 지금은 내 곁에 있어 리허설 중. 보고 싶어서. 과연 실제 촬영은? 오빠 그래서 어제 온 거구나. 너무 놀라서. 죄송합니다. 엔지 후 박성민의 반응은? 수목 미니 시리즈 개와 늑대의 시간.
진지한 분위기인데. 닥쳐! 내 이름은 캐시! 국정원에서 먼저 서춘선을 엔젤 애들 귀엽죠?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야 지금? 근거? 궁금하면 지금부터 보여줄게. 저놈들이 널 이용해서 무슨 짓을 꾸며.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. 견원지간인 두 사람 갑자기 친한 척. 1일 연속극 아현동 마님. 멋있게 활시위를 당기는 북일라. 노가철 씨는 보면 본심성은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, 내가 볼 때. 그쵸? 아, 참 우리 검사님. 검사님 사람 볼 줄 아십니다. 예. 제가 말입니다. 예. 요즘 이 슬픈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지금까지 눈물을 막 흘립니다. 예. 대사 잘못한 것 같은데요? 주말 특별 기획 드라마 V만 투아웃. 국정이 하는데 벼루가 나오대.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. 너도 해볼래? 야, 너 밥은 먹고 그러는데. 언제나 즐겁게 랄랄라 신나긴 하르는 우주 소녀 나똥. 다시 잡고 가시네. 어, 저. 딱 걸렸다. 나니의 이성 여릇한 사진을 본 형태. 과연 이 속에 숨은 엔진은? 내 이름. 아, 어떻게 물었지?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? 이건 춘이가 같이 찍자고 그래서 셋이 빚 갚는다고 그래서 내가. 셋이? 쓰리 브라. 야, 아따. 너 그럼. 제가 손이 좀 매워요. 고복절도 예능 시트콤 엔지. 와, 오빠. 우리 신혼여행 때 생각난다. 병진을 업어야 하는 상황. 천천히. 두 사람은 과연? 너 뭐 벌어? 거울 보며 이 닦는 현진. 언제 어디서나 이동 가능하답니다. 재원이 제동룡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제동룡이 눈이 좀 커지면 재원이처럼 될 것 같아요. 저 김재원 저. 김재동 아저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? 꽤요. 약간 좋아진다. 그럴 땐 기분이 어때요? 조금 거시기. 조금 거시기. 네. 그럼 뭐 죄송하다 하면 되지 뭐. 자, 미안합니다. 차예요. 네. 우리는 환상의 형제. 폭수만발 영화인지. 싫은 소리도 듣고 칭찬도 듣고 아부도 해보고 그렇게 30년 내가 없어져도 회사는 잘만 돼. 깜짝! 그냥 두 마리 잡아와. 과장님 커피 한잔 하세요. 그래 굿모닝이야. 과음한 다음날 리얼한 연기 이어지는데. 박준규의 애드립 결정타. 이대리 이거. 박준규의 요절복통 NG 애드립이었습니다.